예, 오늘 누가복음 9장 첫 번째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송할 때 말하자면 이제 파송 설교를 하게 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예, 뒷부분은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장 앞서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누가복음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가르침과 치유가 이렇게 늘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등경 아래 등불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잘 알아들었다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바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와 이적 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8장 그 후반 부분에 네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뭐 어제처럼 막 바람 불고 막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배에 물이 차고 지금 이제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주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그냥 태연히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 질문이거든요. 오늘도 그 질문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그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아니면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건가? 아니면 그냥 옛 선지자가 다시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가? 뭐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아는 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실제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질문해야 될게 뭐냐면,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적인 알 말고 개념적인 알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식이 있으면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치유라든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병행돼서 나오는 걸 보면, 그거를 경험할 때,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더 깊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말고 성경과 관련된, 특히
특별히 뭐 신약 성경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 능력이 없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안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삶 속에서 깊이 현장 가운데 경험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뭐 가정에서의 일이든 뭐 교회에서 일이든 뭐 사회에서 일이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지식이 나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움을 받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온전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앎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제자가 됐어요. 따라왔어요. 뭐 자기 생활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 바다하고 이 피조세계가 이분의 말을 듣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 사는 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함께 사단의 나라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건이 귀신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귀신의 이름도 있잖아요. 군대, 레기온, 리전, 예, 로마 시대의 군대 군단 단위죠. 6천 명의 군사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마귀 세력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 방으로 물러가는 세계를 실제로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예, 보셔야 되는 게 치유 당사자들이나 이렇게 그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이 뭐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 당사자의 치유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요 사실은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쫓아냈죠. 그 다음에 그 혈루병 앓는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죠? 그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치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경험을 제자들이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치유될 수도 있지만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병환 중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아 지금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더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치유 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거. 뭐 그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복음이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땅,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놓고 오늘 9장에서는 제자들을 바로 파송합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은 우리가 이걸 계속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근데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때나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워놓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사역을 하라고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갔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지금 이 제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픈 자 치유하고 병든 자 낫게 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이게 다 좋은데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사실 뭐 병이 치유되고 뭐 귀신이 물러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 경험을 못했고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조금 이따가 들어요. 조금 이따가 듣는다고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자들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이 일을 했던 착각 속에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직 온전한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요 그거를 내가 한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전했더니 아픈 자들이 낫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열병 있는 사람이 낫고 뭐 예. 주님은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너희들이 쫓아오는 나는 누굴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깊이 묵상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대한 설교나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실제로 그러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무전여행으로 지금 가라는 거냐?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느냐? 이때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제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현실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거니까 뭐 어디 가서 어디서 유하고 또 어떻게 계획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은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바로 무전여행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애굽에 나왔을 때 그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재료들 외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 주시죠. 하늘 양식 주시죠. 또 신명기 고백에 의하면 40년 동안이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광야 영성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쉬운 거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제자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는요, 아유, 그 전대에 지금 뭐가 좀 비었는데요. 제 의복이 지금 좀 부족한데요. 제 신발이 좀 부족한데요. 그리고 제가 저기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아직 연락이 안 닿았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주면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하나님은 no.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한 전적인 믿음,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거든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제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인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뭘 많이 느끼냐면 지금 현재 교회랑 많이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지 뭐 전체를 위한 이야기는 아니시죠?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특별한 몇몇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은 뭐 이런 여행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우리가 즐기는 뭐 여행을 위해서 뭐 전대도 좀 준비하고 뭐 신발도 좀 준비하고 뭐 계획도 좀 갖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살면서 뭐 가끔 이렇게 하면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신앙생활 아닐까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나의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몸된 교회 소속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직장에 나가 있는 곳이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이곳에 어떻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 고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고, 이 고민에 대해서 대화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대화의 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 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힘들더라. 기도해 달라.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의 지원을 좀 해달라. 예.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을 위임받았는데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너희의 사명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 줘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심는 자, 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의 역할이 각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영역을 딱 제한을 또 해버려요. 아, 나는 그냥 전하기만 했어. 끝.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역할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난 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좀 아니고요.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행합니다. 예.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면 복음서에 이런 말은 없었겠죠.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보세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도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한 채 병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가서 복음 전하고 가룟 유다도 가서 병 치유했는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했던 일을 가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단정지으면서 말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 차원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제자된 자의 사역의 최고의 조건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절부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 주관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 헤로디아 때문에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의 내용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내일 본문까지 조금만 연결시켜서 하면 내일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5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 그 9장 전체에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뭐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정말 묻고 싶었던 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정말 묻고 싶었던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다음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실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제자들이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이 열두 제자 파송 사건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적인 측면이지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의 이 사역은 예, 이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방식은 아니고요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을 주실 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온전해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앞으로 가야 될 과정이 많은데요. 지식적인 많은 알미, 나의 신앙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사실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분께 답이 있습니다.